사망자 수는 4천 명에 이르고 추산했습니다. 처음 집필 했을 당시에 재난 이후에 나는 어떤 걸 기록해야 될까, 뭘 기억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 당시 언론이 숫자와 사람, 언론이 사건과 숫자, 그들이 이론의 성과를 많을 기록한 것을 알게 되었고, 정말 우리가 기록해야 되는 게 그게 맞을까? 라는 질문을 갖고 집필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전체적으로는 영화 대본 같았어요. 영화의 배경음악처럼 드라마와 음악이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려고 했고, 그래서 미니멀한 음악, 최소한의 악기 편성으로 좀 음악이 앞서지 않고 드라마를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넘버가 좀 많이 치고 나오는 익숙한 기존의 뮤지컬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일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첫발의 유효기간은 30년입니다. 그들은 미래에는 사과를 수습할 수 있는 기술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일단 땅속에 묻혔습니다. 인류는 아직 사고를 수습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습니다. 그래서 유효기간이 다 섰다 이후에 이번에는 그 속성만을 씌워 좀 더 긴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인류는 앞으로 100년 정도는 더 방사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.